네, 2021년 5월 18일 이정훈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VIK, Value Invest Korea. VIK가 모은 돈은 어디로 갔을까? 입니다. 부제는 채널A 이동재 기자 기소와 최근에 1년 6개월형을 구형받았죠. 서울 남부지검에 설치했던 증권범죄합동수사단, 합수단 해체 비밀은, 해체 이유는 이렇게 잡았습니다. 조선일보가 흥미로운 보도를 꺼냈습니다. 7,000억대 금융사기 사건으로 도합 14년 6개월형, 두 개의 재판을 받았습니다. 12년형을 받은 게 있고 2년 6개월형을 받은 게 있어서 합쳐서 14년 6개월을 선고받고 현재 복역 중인 이철, Value Invest Korea, VIK죠. 그 이철 씨가 또 다른 사건으로 기소가 됐습니다. 교도소에 있는 가운데 또 다른 사건으로 기소가 됐습니다. 5월 3일 서울 남부지검 금융조사 1부가 이철 씨가 회사 돈 1억 1천만 원을 빼돌린 혐의가 있다. 업무상 횡령 혐의가 있다라고 추가 기소를 했습니다. 이 1억 1천만 원 중에서 1억 원은 김창호. 기억 못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시는데 노무현 정부 때 국정홍보처장 했던 사람입니다. 김창호 씨한테 줬고 천만 원은 부인한테 줬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이철 씨 하도 요즘 사건이 많으니까 다 잊으셨을 텐데 어떤 사람이냐? 모든 자료를 보게 되면은 전형적인 친노죠. 노무현 전 대통령 팬클럽인 노사모에 참여를 했고 국민참여당에서 활동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2011년부터 4년간 이명박 정부 말기부터 박근혜 정부 시절이 되겠죠. 4년간 금융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고 크라우드 펀딩 방식으로 3만 명으로부터 7천억 원을 모아서 불법으로 투자한 겁니다. 이분이 투자한 것도 문제지만 돈을 모은 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크라우드 펀딩은 뭐냐? 크라우드란 말은 다수 뭐 군중, 대중이잖아요. 대중인 크라우드로부터 펀딩, 자금을 조달하는 겁니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불특정 다수의 대중으로부터 투자를 받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어디다 투자를 해주는 거죠. 투자를 해서 이익을 돌려주는 거죠. 네. 이런 거는 종종 있습니다. 근데 이철 씨는 이것을 위해서 VIK, Value Invest Korea를 만들었는데 이게 금융당국으로부터 인가를 받지 않는 그런 법인이었어요. 그런데 부동산이나 비상장 주식, 엔터테인먼트, K-POP, 뭐 K-엔터테인먼트가 유행했으니까 거기에 투자하겠다. 그래서 확정 수익을 주겠다라고 돈을 끌어모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돼서 박근혜 정권 때인 2015년 10월 구속 기소됐습니다. 자본시장법 및 유사 수신행위 위반, 사기 혐의로 기소가 됐죠. 1심에서는 수익은 내지 못하고 투자한 것 같고 수익은 못 내고 근데 계속 인터넷 통해서 투자자들이 들어오니까 그들한테 받은 투자금을 먼저 투자한 사람들에게 수익금으로 돌려주는 돌려막기를 해왔다. 투자자를 기망했다라고 하면서 1심은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1심을 받던 중에 이 양반이 보석으로 풀려났어요. 2016년 4월. 풀려나는 와중에 또 추가로 2015-16년 사이에 추가로 619억 원을 모았습니다. 또 그게 문제가 돼서 또 기소가 돼서 이거는 별도로 그 후에 2년 6개월 형을 추가로 선고받게 되죠. 2심에서 그는 조직적 사기 범죄의 기본 양형이 8에서 13년까지인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범행이 반복적인 경우에는 징역 11년 이상으로 가중해야 한다라고 법원이 판결하면서 8년이었던 형량을 12년으로 늘렸습니다. 그리고 3심은 대법원은 문재인 정권 시절에 열렸는데 2019년 8월이죠. 12년 형을 확정 지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1심 재판 중에 보석받아서 또 추가로 모은 행위 때문에 2년 6개월이 추가돼서 14년 6월을 현재 선고받아 복역 중입니다. 이때 이제 동아일보 자매회사인 채널A 이동재 기자가 이철 씨한테 접근했다가 검언 유착이라는 오해를 받게 되고 큰 사건에 휘말리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러한 이철 씨가 이 사기한 혐의로서는 유죄가 됐는데 그렇게 모은 돈 중에 일부를 횡령하지 않았느냐에 대해서는 제대로 수사가 되지 않았습니다. 횡령한 부분. 그거는 그 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들이 자료를 모아서 고발하면 그때서야 수사기관이 수사를 해서 처분하는 뭐 이런 식입니다. 이번에 1억 1천만 원도 피해자들이 VIK의 회사 돈이 어디로 갔는가 쭉 분석하다 보니까 1천만 원은 이철 씨 부인한테로, 1억 원은 김창호 전 국정 홍보처장한테로 간 거를 알고 고발해서 검찰이 이철 씨를 추가로 기소하게 됩니다. 이 VIK 사건을 추적해온 사람 중에 한 분이 이민석 변호사인데, 자, 수천억 원, 한 7천억 원의 돈을 땡긴 사람이죠. 그가 한 푼도 그렇게 빼돌린, 그렇게 돈을 모은 이철 씨가 한 푼도 횡령하지 않았다, 빼돌리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누가 믿을 수 있냐? 말이 안 되잖아요. 검찰은 이걸 고의로 수사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조사해 보니까 그렇게 빠져나갔다. 지금 이분들이 이제 고발을 했는데 이게 뭐 새로운 자료가 아니고 2015년 검찰이 이미 다 확보해서 조사했던 그런 자료를 다시 분석해 보니까 거기에 횡령된 게 있네 라고 고발을 해서 수사가 이뤄진 겁니다. 자, 김창호 씨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저도 좀 그분인가 해서 찾아봤어요. 56년생이고 서울 배문고등학교 서울대 철학과를 나왔습니다. 서울대 대학원 철학박사고요. 상당한 경력을 가지고 학위를 갖고 중앙일보 학술 전문 기자로 들어왔다가 잠시 나갔다 다시 들어와서 논설위원을 지낸 분입니다. 뭐 명지대 교수도 했었고요. 그리고 노무현 정권 중반에 국정홍보처장이 됩니다. 한 3년간 근무하게 되죠. 그 정부 대변인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2012년 19대 국회 때 분당갑에 출마했다가 낙선을 하죠. 2012년에 여러 사건이 있었죠. 그때 대선 문재인 씨하고 박근혜 씨가 붙어서 박근혜가 이길 때입니다. 이때 그는 문재인 지지 캠프에 가죠. 문재인 캠프에 가서 뭐 지식기반사회 100년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때 문재인 후보가 낙선을 하죠. 그리고 바로 그러할 때 2012년부터 14년 사이 이 김창호 씨는 이철 씨로부터 6억 2,9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게 혐의가 법원에서 인정돼서 1년 6월형을 선고받습니다. 그리고 2017년 5월에 만기 출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재밌는 게 교도소에 있을 때 대통령의 발견이란 책을 냈습니다. 60의 6명의 대통령,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를 분석한 책이죠. 대통령의 실패에 중점을 뒀는데 그 중에서도 박근혜의 실패하고 촛불 시위에 특히 많은 중점을 뒀습니다. 그는 이 책에서 박근혜의 실패는 불법, 범법 행위의 결과이며 박근혜의 무능과 부도덕 그리고 권위주의 리더십의 실패일 뿐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대통령에게 오로지 요구되는 것은 대화와 타협을 통해 다양한 정치적 행위자들을 설득하는 리더십이다 라고 했습니다. 요 말을 딱 보면서 이 말은 현 대통령한테도 적용될 수 있겠네 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제 생각에 동의 안 하시나요? 어쨌든 2017년에까지 이제 교도소에 있다가 나왔는데 그 후에 외부 활동을 상당히 열심히 했습니다. 2017년이면 5월 달에 문재인 정권이 출범하는 해이죠. 2018년 9월 노무현재단 제주위원회 초청으로 제주도에서 강의를 했고 2018년 10월에는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이 주최하는 민주시민학교에서 강의를 합니다. 그리고 경기대학교하고 동국대학교에서 뭐 석좌 교수도 하고 또 뭐 법무법인의 고문도 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니까 그랬겠죠. 이 VIK 피해자들은 이철 씨가 돈을 빼내서 분명히 정관계 로비를 했을 거다. 7천억이나 모아갔는데 이민석 변호사는 검찰이 수사 의지를 갖고 있다면 네. 이 검찰은 문재인 정권의 검찰이죠. VIK가 투자한 피투자 기업들에 대한 조사에 나서야 한다. 네,
VIK가 여러 군데 투자를 하긴 했습니다. 근데 투자인가요? 그게 어디다가 그쪽 기업으로 빼돌린 건가요? 이런 회사 중에는 바이오 의약품 개발, 기술 개발 회사인 신라젠도 있죠. 신라젠은 분명히 VIK가 많이 투자한, VIK가 대주주로 있던 회사입니다. 여기서 하나 참 저는 하나의 궁금증이 있는데, 2020년 작년 1월에 미국이 우한으로 전 세계를 딱 띄워가지고 자기네 주민들을, 우한 주재 미국 사람들을 빼내면서 코로나가 전 세계에 알려지면서 우리나라까지, 방글라데시까지 막 이런 나라들이 전 세계에 띄워서 막 우한에서 자국민 빼내면서 코로나가 갑자기 전 세계로 창궐하고 유명해졌거든요. 근데 이 사건이 있기 전에 미국 등 상당한 선진국에서는 헬스 산업하고, 헬스 산업은 벌써 2000년부터 상당히 주목을 끌었어요. 그 다음에 바이오가 중요할 거다, 새로운 산업일 거다 하고 투자가 많아졌었습니다. 삼성도 투자를 했고, SK, 삼성바이오도 투자했고, 삼성 쌈바 사건이 한동안 시끄러웠던 건 잘 아시죠? 뭐, 이재용 회장, 부회장 잡기 위해서 쌈바 사건이 이용된 것도 있긴 한데. 그렇게 이렇게 바이오 기업들에게 많이 투자가 됐는데, 이 바이오 기업들이 작년에 코로나가 발생하자 갑자기 확 뜹니다. 뭐, 우리도 이젠 다 익숙해졌지만, 모더나, 파이자, 노바백스, 아스트라제네카, 네, 뜹니다. 그래서 저는 코로나19가 갑자기 유명해진 거는 이거 왜일까라는 생각을, 뭐, 아무 증거는 없습니다. 바이오에 대한 투자가 많이 있고 난 다음에 이루어져서 우연의 일치라고 봐나, 뭐, 봐야 되나 그런 생각을 갖고 맙니다. 자. 이 VIK의 피해자들은 이철 씨 등이 모은 자금 중 상당수가 투자금이라는 이름으로 피투자 기업에 은닉되어 있다는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철 씨가 아내를 바지 사장으로 내서 회사 돈 6천 3백만 원을 횡령했다고 주장해서 검찰은 현재 이 부분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1천만 원은 이미 밝혀냈고요. 그래서 기소를 했죠. 밝혀냈죠. 네. 이렇게 VIK가 한창 움직일 때 이 VIK 직원과 VIK에 고용돼서 다단계 모집책을 했던 사람들을 모아놨고 특강했던 사람들이 좀 흥미로워요. 금방 얘기했던 노무현 정권에서 국정홍보처장 했던 김창호 씨. 그리고 김현정, 네. 김현정 형 외교안보 특보. 또 김수현, 이 정책실장, 탈핵정책 추진했던, 네. 이 김수현 정책실장 전. 이재정 씨. 경기도 교육감. 변양균, 네. 노무현 정권 때 기획예산처장이었죠. 네. 신정아 씨랑 이제 사건이 일으켰던 주인공이고. 김용익 국민관광보험공단 이사장, 그리고 도정환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그리고 유시민 씨입니다. 노무현재단 이사장이죠. 이 유시민 씨는 VIP가 대주주인 신라젠의 기술 설명회에서 축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아는 기자 중에 한 명이, 뭐 여러 명이 알았는데, 채널A의 이동재 기자죠. 그가 이 뭔가 이상하다 싶어갖고 신라젠에서 유시민 씨가 특강한 것과 이철 씨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알기 위해서 복역 중인 이철 씨에게 편지를 보냈죠. 그 편지를 받아본 이철 씨가 지현진 씨라는 사람을 대리인으로 내세워서 이동재 기자를 만나게 했습니다. 그때 몰래카메라로 찍은 것이 그 후에 MBC에 방영이 됩니다. 이동재 기자가 한동훈 검사장을 믿고 이철 씨를 협박했다며 검언유착이다 이렇게 나갔죠. 그래서 난리가 냈는데 한동훈 씨하고는, 한동훈 검사장은 공모 혐의가 없다는 걸로 나와가지고 기소를 못했고요. 기자만 기소가 됐죠. 근데 그 후에 보니까 KBS가 엉뚱한 보도를 하는데 그것 때문에 올해 KBS하고 검찰이 유착됐다는 게 나와버렸죠. 아, 이게 유착이 아니라 KBS하고 검찰이 뭔가 사건을 꾸미려고 하는 검언 공작이 아니었냐 이런 의심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뭐 KBS가 누구로부터 그런 잘못된 자료를 받았다라고 시인을 함으로 했고, 더 복잡해졌는데, 그냥 그리고 지금 덮여 있는 사건입니다. 서울 남부지검이 이철 씨를, 이번에 추가로 기소하게 된 거는 또 사정이 있습니다. 원래는 이 사건을 수사했던 거는 서울 남부지검의 증권범죄 합동수사단, 약칭 합수단입니다. 이 조직에 해왔는데, 이 합수단을 추미애 장관이 법무부 장관을 할 때 검찰 직제를 개판하면서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남부지검 합수단을 없앴기 때문에 남부지검 금융조사 일부에게 이철 씨 횡령 사건을 넘기게 된 거죠. 그 결과가 1년 지나서 나오게 됩니다. 2020년 5월 신라젠의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거래 의혹 수사를 서울 남부지검 금융조사 일부에게 넘겼는데 그게 1년 지나서 나오게 된 겁니다. 근데 이제 주목해야 되는 것은 남부지검에 있던 서울 증권범죄 합동수단, 합수단입니다. 이 합수단에 대해서는 조국 씨가 아마 민정수석을 할 겁니다. 이거 없애야 되겠다라고 주장을 했었고 또 뭐 줄이거나 뭐 없애거나 주장하면서 그게 검찰개혁의 첫 번째 타깃이다 이런 식으로 약간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2019년 10월 라임 자산 운용 사건이 일어났죠. 4천여 명이 2조 원대의 피해를 봤다. 그 다음에 옵티머스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런 사건들, 증권범죄가 있다는 걸 알고 서울 남부지검에 서울중앙지검에서 나온 검사 셋, 동부지검에서 나온 검사 한 명 등 네 명의 검사가 전적으로 금융수사 전문가들이죠. 전문수사 검사 네 명이 가고 금융위원회, 금감원, 국세청에서 이때 전문적으로 금융수사 조사만 하는 전문 인력 20명이 참가해서 남부지검의 검사들하고 같이 꾸렸던 조직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증권기관들이 여의도에 있기 때문에 여의도의 저승사자로 불렸었던 거죠. 그래서 이게 수사가 들어가면 뭐가 나올지 주목을 했는데 그걸 없애라 없애라 한 게 처음엔 조국이었고 그 다음에 추미애 씨가 법무부 장관이 돼서 없애버립니다. 이 합수단이 대신증권 우리 은행 등을 압수수색을 막 했었죠. 그걸 추미애 장관이 없앴어요. 왜 없앴을까요? 지금 하도 많은 사건. 그 후에 윤석열 검찰총장을 징계하려다가 안 되고 뭐 그렇게 하다 보니 다 덮여버렸는데 왜 추미애가 이걸 없애려고 했을까요? 요거 해답을 찾아야 됩니다. 아, 지금 나오는 이야기는 청와대 관계자가 증권사와 연결돼 라임펀드의 자산 매각 계획 등에 개입했다는 녹취록이 나왔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뭐가 있는 거죠? 이게 맞다면. 그리고 합수단은 유시민과 관련된 신라젠 수사도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다 지금은 펜딩되어 있는 상태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여러 가지 수사를 막았습니다. 울산시장 선거, 또 이거 여러 가지 조국 법무부 장관 수사도 막고 많이 막았습니다. 지금 다 잊혀졌습니다. 네. 캐고 들어가면 고구마 줄기처럼 무지하게 나올 겁니다. 네, 이런 일이 있었죠. 기억하십니까? 2020년 8월입니다. 그때 검찰 고위직 인사가 있었어요. 그때 광주지검장 문창석 씨가 사의를 표명합니다. 그러면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가리키면서 그가 검사인가요? 저는 검사라고 생각 안 합니다. 검사라는 호칭으로 불린다고 다 검사는 아닙니다. 라는 말을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합니다. 이때 이성윤 씨가 이제 굉장히 비판을 받을 때였는데 이 문찬석 검사장은 2020년 2월 전국 검사장이 모인 자리에서도 이성윤 중앙지검장을 면전에 놓고 비판했던 적이 있는 사람입니다. 왜 그랬느냐? 이 문찬석 검사장이 서울 남부지검에 증권범죄 합수단을 만들었던 주인공이기 때문입니다. 라인과 옵티머스 사건 등 사모펀드 사건 수사를 위해 만든 건데 이 합수단을 해체시켰거든요. 그 추미애 법무부를 위해서 뛰었던 검사장이 누구인가 생각하시면 답이 나올 겁니다. 한동훈 검사장과 공모한 것이 없는데 왜 채널A 이동재 기자를 이 정권의 검찰은 그때 구속했었죠. 나중에 보석으로 풀어주긴 했지만 그것도 꽉 채워갖고 풀어줬죠. 기소했습니다. 그래서 1년 6월형을 구형받게 했습니다. 이때 이동재 기자가 뛸 때는 라임 옵티머스 VIK 사건을 향해서 검사와 기자들이 본격적으로 캐려고 할 때였습니다. 이동재 기자 구속으로 브레이크가 걸린 것도 있겠죠.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오리무중이긴 하지만 지금 하나씩 이동재를 왜 구속 기소하게 됐고 윤석열 총장을 왜 날렸고 합수단을 왜 없앴고 네. 왜 횡령 부분은 조사를 안 했고 그 다음에 이철 씨의 정체는 아까 말한 대로 친노였고 그게 처음엔 이렇게 형을 받았다가 문재인 정권에 와서는 뭐 이렇게 되긴 했지만 또 그것이 유시민하고 어떻게 된 게 없고 거기에 누가 가서 강의를 했고 나오는 거죠. 간단하게 뭐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돈을 만들려면 정권 초기에 만들어라. 집권하자마자. 그때 막 뭐 펀딩해서 만들거나 뭐 새로운 걸 확 만들고. 그거보다 한 발 늦게 터지는 게 토지 사건입니다. 그렇게 돈을 또 하나 만드는 게 필지 분양을 이제 뭐
뭐 쉽게 말씀드리면 그린벨트를 풀어가지고 택지 조성을 해주는 거죠. 그게 정권 초기부터 이루어지는데 실제로 이제 공사가 이루어지는 거는 정권 후반기라서 이제 대개 이맘때쯤에 부동산 사건이 정권마다 터집니다. 돈을 만들려고 하는 정권인 경우. 지난 총선 직전 LH 사건이 터졌죠. 이 LH 사건을 딱 나와서 발표했던 검사가, 아니, 변호사가 누군지 기억하십니까? 김아무개 검사입니다. 김아무개 검사가 어떤 정치인과 가까운가요? 그것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정치하는 사람들은 돈을 필요로 합니다. 어떤 식으로 만들어야겠죠. 근데 지금 재벌로부터 돈을 받는 건 어렵습니다. 그건 전두환 씨가 마지막이었던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보면 노태우까지 받았죠. 김영삼까지도 받았다고 봐야 되죠. 근데 그다음부터는 금융실명제 되고 안 되니까 뭔가 자꾸 사업을 뭐 이렇게 펀딩을 해갖고 뭐를 투자하게 하고 그 사업을 허가하도록 해주면서 돈을 확 벌고 빠지는 그런, 그렇게 해서 돈을 만듭니다. 그런 게 보입니다. 자, 제가 뜨문뜨문뜨문뜨문 설명해 드렸는데, VIK가 모은 돈은 어디로 갔을까? 이걸 캐면은 뭐가 나올 수 있습니다. 라임 옵티머스도 마찬가지고요. 그걸 수사하려고 했던 합수단이 해체가 되고, 그걸 취재하려고 했던 이동재 기자가 구속 기소가 되고, 거기 비밀이 뭘까? 이걸 캐야 되는 거죠. 이걸 막기 위해서 검찰 개혁을 하고, 언론을 계속 기레기라고 공격하면서, 시범 케이스로 뭐, 방송사 제어가를 안 해준다 이런 위협을 가하면서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권력이 그런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참으로 치사하죠.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